요새 밥! 자, 안녕하세요. 박찬찬입니다. 네. 야! 갑자기 네, 여기 왜 모였나요, 저희가? 여기 저희 그거 하기 위해 왔죠. 그게? 그거 뭘까요, 그거? 이제부터 윤기 씨가 설명해 줘. 고 윤기! 윤기 설명해 줘. 이제 페스타 때 이제 공개되는 네. 이 뭐랄까 이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주도 안 돼요. 방탄 다락입니다. 방탄 다락. 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네. 공개를 하려고 모였죠. 아 그렇죠. 아 뭐 여튼 우리 뭐 드레스 코드가 또 있잖아요. 여기 오는데 네. 또. 네. 오늘의 아니, 드레스 코드 바로 네. 보라 앤 노라. 예. 보라 앤 노라. 오아로 같은데 오아로. 예. 보노 보노. 자 노랑 보라 노라 노라. 보라, 보라, 노라, 보라, 노라. 와, this is Bono Bono. Yeah. 아, 근데 그 촬영 때 분명히 이 색깔도 그 랩머랑 노란색이라 했거든. 노랑에 저기 채도 좀 빼주세요. 네, 이거 CG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네요. 사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초록색 후드, 아, 네. 이거 아, 뭔가 그게 삘이 아니라 이걸로 바꿨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다행히 보라라고 우길 수 있게 됐어요. 아, 야, 진짜 음료수도 보라색, 노란색. 오, 설마? 몰랐어. 야, 검은색 아니냐? 근데 이 정도면 검은색인데.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오케이. 방탄 다락. 이번 방탄 다락에는 저희가 좀 아마 새로운 토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했었던 방탄 회식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 종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질문 종이를 하나씩 뽑아보면서 오케이.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종이 왔어요. 네, 한번 뽑아보시죠. 네. 뭐 저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예. 뭐 일단 멤버 한 명씩 뽑고 그렇죠. 고속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뭐야 쪽지리 쪽지야? 약간 참신한데요? 자 어릴 적 아지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For example, 책상 및 이불로 만든 요새 플러스 아지트에서 주로 뭐 하고 놀았나요? 어허 아지트 네. 아지트 뭐 자주 가는 뭐 놀이터 이런 약간 거 비밀의 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네. 어렸을 때 비밀의 장소 전 친구 집이 아지트였어요. 집도 있었고 어릴 때는 베개로 만든 성도 있었고 베개로 만든 성 그거 자고 일어나 엄마가 다 부시지 않나요? 입을 벤다고? 일어나면 깜짝했어요. 왜냐면 다 쓰러져가지고 내 얼굴 위에 다 덮여있었어. 뭐가 난, 약간 낭만적인데? 저는 대구니까 대구 산이 있었거든요. 팔공산? 아니 아니요. 다 팔공산이 아니에요. 산으로 둘러싸여있어요. 대구하면 팔공산. 노골만남입니다 전부 다. 광주하면 무등산, 대구하면 팔공산 아니야. 우리 부산 뭐예요? 부산은 부산. 살던데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있었어요. 거기 약간 이게 이 냇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잘 놀았었죠. 가재 있었나요? 개발 될 대로 됐어요 대구도. 가재 그런 거 안 삽니다. 가재 진짜. 근데 좋아요. 진짜 가재를 제가 잡아서 네. 여름에 키웠어요. 네. 그 유리병 해가지고 밖에 딱 내려놨거든요. 물 딱 깨끗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음 날 이거 일어났는데 가재가 새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유리병 안에서. 아 더워가지고 네. 이걸 먹으나. 바다에 잡았어요? 바닷가에? 아니 산에. 산에서. 산에 그 돌 들면은 가재가 있는 아 이렇게 있어요. 아 냇물 흐르는 거기야. 난 아지트 어렸을 때 뭐 많았을 것 같아. 저는 놀이터에 저도 그 놀이터 그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뭐야 그 미끄럼틀 그래. 미끄럼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야 놀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아니 그 미끄럼틀 큰 미끄럼틀의 밑에 그 장소인 아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 의자 있잖아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제 그 탈출이랑 아 맞아요. 맞아. 경도 이런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놀이터는 다른 사람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제 집에서 엄청 큰 빈 상자 조립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진짜? 제 물건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 DIY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이제 상자를 이제 팔잖아요. 빈 상자를. 아, 팔죠.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아, 엄청 마음이 아팠구나. 다들 감성이 있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지트는 연습실이었습니다. 와, 멋있다. 갑자기? 야, 그럼 나 자격 없었어? 어렸을 때 연습실에 가서. 춤을 추면서 아 이것은 나의 아지트고 내 아이스크림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구나라고 생각했죠. 좋은 아지트네요. 형의 아지트는 뭐였나요? 그래? 아야 넘어가 알았어. 어렸을 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커 밑에 여기 이렇게 조그만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막 소꿉놀이랑 이런 걸 하면서 지냈는데 동네에 다리가 있어요? 어떤 다리였어요? 그거 개인 다리 아니에요? 그 뭐냐 그거 같은 거 있잖아요. 육교 같은 거, 육교 같은 거. 육교 밑에서 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쓰는 아지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맨날 바뀌어 있어. 알겠어. 아무튼 뭐 다양하네요. 뭐 육교 그렇죠. 및 뭐 베개로 만든 성, 뭐 산.
네, 뭐 연습. 그러니까 산이 네, 막 뭐. 진짜 막 말 안 해줘. 그런 산이 아니에요. 네. 연습실. 비싸. 자, 다음 질문 뽑아보세요. 다음 질문. 자, 시간을 뽑아보세요. 3번. 저 3을 좋아하니까. 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놀이를 했나요? 어떤 식으로 놀이를 했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거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같이 했던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가 손가락으로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뭘 상상을 했죠? 복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이러면서 빡! 이러면서 나도 했지 그래서 연필을 어. 연필은 칼이었어요. 어, 그래서 진짜 똑같아요. 오와! 이러면서 막 저는 이거 진짜 심해요. 저는 잘 때 무조건 볼펜 쥐고 자야 돼요. 아 진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면서 그림을 그리고 아니 혼자 이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4천왕이 있고 막 주인공 그래 막 그런 거 있다니까 악당 엄청 써야 되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잠이 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볼펜이 여기 찍혀 있어요 자꾸 얼굴에. 오와 근데 이런 상상들이 다 나만 하는 줄 안다? 근데 이제 크면은 너 형도 했고 막 다 했지 솔직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나만 상상한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몸으로 해본 적 없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형 같이 막 싸우는 거를 실제 몸으로 해본 적 없어요? 오우야 너 백합가 친구네 친구 칼 들고 싸운다고? 칼 들고 싸웠어요? 어린 나이에 칼 들고 싸운다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냐? 그림 뭐. 그리는데 스케치북 공책 그렇죠. 그런 데다가 몬스터 이렇게 레벨을 정말 아 그거 했지 아, 그런 거 하는 애들 야 그거 게임 만드는 애들 있었어 그거 학교에서 야, 했지 학교에서 야 이거 안 했냐? 다 그려놓고 야 골라봐 뭐야 머리 어 너 아니 형 뽑기 스탑 이러고 딱 해가지고 이거 안 했냐? 뽑기 어. 아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디지털이 보급되기 전에 그렇죠 그 감성이 이거 있어요 이거 진짜 마음 뛰면 3점 그래 1레벨 사냥터 5렙 사냥터 이거 다 했잖아 맞아 야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 뽑기 안 했습니까? 이거 뜨는 거? 아 했죠 1등 2등 근데 그거 1등 없잖아요 1등 나 뽑았어요 그래요? 나 1등 뽑았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 왕딱지 아닌가? 왕딱지 아니에요 황금잉어 있다는 거죠 황금잉어 있다는 거죠 황금잉어 이만한 거 설탕도 아 그거 근데 진짜 난 1등 한 번도 못 나도 우리 동네에서는 히트였어 히스? 어 너희 동네 좀 산다 아 나 어릴 때 히스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귤 넣고 학교 가서 먹으려고 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귤 다 뜯어가지고 학교 갔는데 야 귤 냄새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보니까 약간 옛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옛날 얘기 진짜 많은데 옛날 얘기 자 우리 이제 정국이가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지금 막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모르죠 모를 아예 아무도 모를걸요 진짜 아무도 모를걸요 디스켓 막 5개 게임 하나 저항하려면 5개 필요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내가 들은 칭찬은 아 이 친구 참 잘생겼네 그거 말고는 들어본 게 없어요 어렸을 때도? 아 저는 이게 지민이 형 칭찬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아 저 뭐야 이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쁘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너무 뭐, 들었지. 에이, 못 듣고 지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나는 어릴 때 거해가지고 야. 좋았어, 나도. 아, 그러니까 그 이쁘다 그냥 아 착하다 이쁘다 약간 귀엽다 이런 의미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롤링페이퍼 한번 받아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다시 거창에서 대구 가는 이사 가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팬거를 다 겨우졌구나. 어,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넌 내 삶의 활력수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넌 내 삶의 활력수야 또 비형 또 비형도 폭풍 올려 저 거기서 이제 활력수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 아니 여러분 다들 칭찬 하나씩 드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칭찬 드렸을 거예요 남진이 빼고 아 이 친구가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맞아 누구나 들었던 그 칭찬 그렇지 남진이 공부 잘했어서 700만 모두가 들었다는 바로 그 이 친구는 칭찬. 공부 잘했어서 아마 그거 안 들었을 거야 머리는 좋은데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저 근데 그 뭐야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다 방피님이 잘 데리고 왔네 자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자 우리 남진이 아 나야? 10번 추억의 아 얘기 하면 야 이거 야, 이거 한숨 자고 오세요 자 이거는 이야기가 안 끊길 것 같아 야 40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몰라 이거 아폴 땡 그거 아폴 이거 요마 요마 해가지고 그거 왜 몰라요 형님 국민과자잖아요 1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그거 깨끗이 먹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그 눌러가 있었어요
그쵸? 어.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이렇게. 그게 뭐야? 그 양쪽에 몰라요? 이렇게 열이 있어가지고. 그치. 공대기 같은 거야. 그치. 거의 이거. 호떡 같은 거 넣어. 그래, 이거, 이거 해놔. 이거 눌러야 돼. 소세지도. 그러니까. 아, 눌러? 눌러는 눌러가 뭐야? 뭐야? 없어? 눌러가? 없어. 왜 누르가 있어? 아, 우리는 눌러 없었어요. 눌러 없어. 왜 모르지? 왜 모르지? 이거. 그거 알아요? 생쥐 모양인데 그래 조금 작은 건데 그 게임하면 조금씩 나오는 거. 그 꾀돌이 베이지색이랑 갈색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갈색도 많아요. 여러분 전국구 단위에 그 갑시다. 전국구 단위부터 가야죠. 맥주 사탕. 그거랑 페인트 사탕. 그거부터 가야지. 나 진짜 그 진짜 많이. 이게 전국구였어 이게. 내가 또 기억났습니다. 그 한 12개 정도 있는 건데 그 스마일 그려져 있는 조그만한 그 비타민 아 그거 아, 따먹는 거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그 테이프 모양 아 있지 이거 사고 맛있지 어렸을 때 그거 맛있지 그리고 우리는 딱 그 뭐냐 딱 학교 나가면 이제 문방구 앞에서 게임기도 있고 그치 그 어때? 그거 알아요? 게임기 있고. 중에서 그 가위바위보 하는 거 나 그거 못 읽었어 맨날 그 패턴이 있어요 딱 기다렸다가 이렇게 두 번 딱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나짜리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 뒤에서 딱 패턴을 다 읽어야 돼 바퀴벌레 껌 알아요? 뭐라고요? 야 너무 바퀴벌레 껌 있어? 아 그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딱 나오면 나오는 거 그래 야 너 하나 남았어 이거 먹어 내가 진짜 거짓말이야 저거 때문에 친구랑 싸울 뻔했거든요 아 이거 많은 친구들이랑 싸울 뻔했어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 잡아 당겼다 얘 와우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진영이 한번 봐봅시다 아우 재밌네요 아 이 얘기 재밌지 자 어릴 때 받았었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 진짜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이거, 선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이사를 갔는데 그전 집에서 아빠한테 받은 건데 내가 노래를 했던 게 있어요 막 그 포켓 그 있잖아요 포켓몬 거기 네. 보면 이제 그 이상의 플레임이 있어요 포켓몬 땡 이상한 꽃이 있어요 이상한 꽃 아, 그 친구를 갖고 싶었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때였나 그래가지고 이제 산타라고 온다고 막 뭐 잠을 못 잔 거야 막 이러다가 이제 언제 오나 잠든 척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쓱 움직여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내 머리맡에 그걸 딱 놔두고 가는 거야 본 거야 이게 눈 뜩 떴는데 아빠는 머리맡에 동심파괴 야, 아. 그때 이제 알았지 아 산타는 없구나 저는 그 휴가 눈을 떴잖아요 그 할아버지 네.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산타 온다고 25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러니까 선물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 산타 가면을 쓰고 와, 돌아왔었어요 치밀하셨네 아버님이 되게 스윗하시다 다들 이런 걸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좀 뭔가 긴장되고 그러니까 아, 그치 얼굴 긴장되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얼굴 스치고 가 근데 아빠 그 가면 들고 아 왜? 와 쩐다 와 대박이다 와, 아버지 대박이다 아버지가 원래 좀 장난 좀 있어 스윗 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그 뒤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가가지고 산타 왔다 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와. 선물 같은 거 저기서 뭐 받았어? 되게 좋아했어 근데 기억 안 나요 아 뭐 받았는지 기억 안 나고 그 가면밖에 기억 안 나요 그 자체가 선물이었겠죠 그게 너무 강렬했구나 그 수염 저희 집은 산타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산타는 없다 현실적이셨네 선물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은 다 내가 주는 거다 현실적인 생각하시네 분별할 때부터 내가 뭔가를 분별할 때부터 아빠가 산타는 없다 너네 선물은 다 내가 사주는 거다 너네 고마워라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고 싶으면 아빠한테 잘해라 평소에 잘해라 그게 맞지 아빠가 뭐 갖고 싶다고 이러면 그래? 아빠한테 잘해봐 자 어깨 주물러봐 와 아빠 짱이다 그래서 아빠 제가 멋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봤었어요 해리포 땡의 그 무슨 마법사의 땡 있잖아요 마법사의 돌멩이 마법사의 돌멩이 있잖아요 맞아 그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게임 CD 게임 있었어 1인칭 시점 그걸 줬었어요 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무슨 경주에 무슨 콘도 회원권이 생겨서 경주로 휴가를 갔어 이브 때 근데 내가 막 울었단 말이야 그날 밤에 왜? 우리 경주 가서 산타 아버지 못 온다고 그래서 막 울어가지고 막 울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머리맡에 그
조그만한 레이싱카가 있었어요. 아 레이싱카 진짜 막 이렇게 하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때는 그거 미니카 그거 아니었나? 이거 모터 넣는 거? 막 무지개 바퀴 달고 막 골드 모터 달고 이런 거. 그거를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거 선물 받았거든요. 아 진짜? 네, 미니카. 네. 다음 질문 할까요? 네. 자 그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니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다 시간 또 할 수 있지. 그렇죠. 다 시간이 뭐야? 너무 이런데. 많아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가능해요. 자 다음 챕터. 듣는 것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형님 사랑해!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형님? 어? 형님 사랑해! 아 얘가 계속 웃긴 게 사랑해를 하면은 나도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래. 왜? 아 근데 그게 나는 이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좀 소름인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랑해. 얘는 그게 행복인가 봐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시면 사랑해. 아, 사랑해라는 말을 할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먼저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죄송합니다. 아, 야, 갑자기 이를 꽉 깨물고 죄송합니다. 사랑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죠. 나 정말 솔직히 가장 들었으면 행복한 말은 사실 야, 너 살 빠졌다. 이게 제일 좋아해요. 내가 진짜 좋아한다. 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잘 나온다. 오늘 잘한다. 이런 거. 오늘 잘 나오는데? 오, 더 엽선이. 그 말이 솔직히 좋아요. 네. 아, 전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한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건 좀 팀 자랑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하긴 해요. 팀 욕하면 그 친구랑 연락 안 해요. 맞아. 네. 뭐 있지 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좋아.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이유는? 내가 약간 좀 감정이 약간 좀 무뎌지는 맞아.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기뻐도 되게 약간 좀 무디고 막 슬퍼도 무디고 아파도 약간 좀 좀 이 평을 좀 유지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라 평정심. 전 완전 반대예요. 평정심을 되게 유지하려고 저는 요즘 그냥 감정이 되게 솔직하고 되게 약간 이게 과부하 걸린 것 같이 기쁠 때는 진짜 누구보다 기쁘고 슬플 때는 완전 슬프고 나 지금 기쁘면 나 지금 기쁘구나 그거를 그쪽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표현을 해야 돼. 너무 솔직했어. 아, 그래서 아, 나도 기쁠 땐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슬플 땐 아, 얘 너무 슬픈데요 하고. 요즘은 약간 그런 거 같아. 뭐랄까 우리가 이제 활동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떤 생각을 해 그럼 미래에 대해서? 그럼 야, 아들 그러니까, 딸 낳으면 이름 아니 이제 뭐 이제 거기까지 아니고 벌써 다 지어놨대. 거기까지 아니고 막 마냥 우울한 것도 아니고 좀 순탄하게 좀 잘 해결될 수 있고 뭔가 잘 뭔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가끔씩 한 번씩 스쳐 지나가더라고. 오히려 나는 약간 반대하는 거지. 난 오히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안무를 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정말 이건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예를 들면 호비가 야 너 이 안무 동작 잘 살린다고 했을 때 난 행복하다. 안무는 힘들지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나 행복한 척 하려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되게 그런 게 약간 자연스러워진 진짜 행복으로 바뀐 거죠. 사랑해라는 말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나도 약간 그래. 형님 사랑해. 안 해. 사랑해 안 해. 네 이거 받아주는 태형이밖에 없었어. 사랑해. 저도 작년부터 느낀 건데 되게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 다행이네요. 멤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약간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아니 뭐 생각은 해야지. 뭐. 생각을 하고 또 아, 그치. 예민 해야 되지만 너무 하면 머리 아파. 나는 뭐야? 어떻게 방탄소년단에 나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뭐 RM과 김남준 그리고 지금의 나 그 뭐냐? 김남준과 뭐가 다르냐? 제이홉이랑 정호성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른가?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페르소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정우 씨. 네? 정국과 전정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방탄소년단 정국은 밝게 빛나지만 정국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뭐가? 왜 초라해? 왜 한없이 초라합니까? 정국은?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고 다 알죠. 많이 느리지 않나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른 게 그 공부의 개념도 좀 바뀌어버린 게
네가 영상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치. 무슨 영상 그치. 영상을 보는 것도 요즘은 공부지. 정신 학교에서 책 보고 하는 것만 공부 네. 아닙니다. 맞아요. 텍스트로 공부하는 시대는 좀 지났지. 정국 씨,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하고 있어요. 정국 씨, 인생을 배우고. 방탄과 같이 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 씨? 그리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도 돼요. 아, 공부를 하기 싫어요. 아, 그렇지. 나도 하기 싫다 이제. 나도 공부 싫어. 자, 네. 주문이 뭐였죠? 김남준과 RM. 아 그래. 아 뭐 이건 솔직히 저는 뭐 가사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도 좀 많이 다른 친구들의 얘기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진과 김석진. 진과 김석진의 차이점은 진은 항상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데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개그라든지 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별로 비추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김석진으로서는 그 이렇게 방송에서의 진과 평소의 김석진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석진을 진화시켜야겠다. 진화. 김석진 진화! 절대급 진화! 자, 뭐 김태형 비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똑같은 거죠 뭐. 네. 지민은?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으로서의 저는 되게 뭔가 적극적이고 되게 자신감 넘치고 이런 아이인데 항상 고민이었던 거는 이게 방탄소년단 지민과 인간 박지민이 같아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나눠놔야 되는 건지 같아져야 되는 건지 이거에 그러니까 대한 뭐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특성상 우린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에다가 많이 우리를 털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난 막상 구분도 안 되니까 더 그게 생각이 많았었던 그냥 난 방탄소년단 전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제이홉의 얘기를 듣고 저요? 이 질문을 넘어 제이홉 저도 사실 항상 일관적으로 생각했지. 뭐 방탄하면서 방탄 제 이름이 제이홉이잖아요. 제 이름이 저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죠. 희망 그러니까 제 희망적이 된다니까. 진짜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두렵다라기보다는 부담? 부담은 있죠. 네, 부담이 있죠. 왜냐면 항상 희망적이어야 되나? 나도 약간 좀 기운이 없고 지치고 사람이지. 네, 그럴 때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주변에서는 큰 걱정을 하니까 거기가 갑자기 내가 왜 이래? 호미가 텐션이 떨어지면 VCR을 찍을 수가 없어.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저희가 할게요. 홈씨가 딱 떨어질 때는 제가 딱 커버 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마시고 원래 이렇게 막 되게 희망한 그 넌 아니었던 걸 옛날에 아니었어요. 네. 이제 본인 네.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게 일관적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 그래서 페이클럽의 이야기가 그거였던 거였고 이게 그치. 이게 뭐 가면 뭐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막 뭔가 앞과 뒤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거를 막 일관적으로 막 아 내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크게 없더라. 뭐 어떨 때는 분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같이 가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 아이 휴강 말이 오늘 박혀버렸잖아. 예. 박히셨나요? 네, 박혔어요. 박히셨나요? 태형이 박혔어? 엔딩 멘트 때 그 박혔다는 소리 추억에 박히셨나요? 그럼 뽑아주십시오. 뽑아야지. 8 자, 뭡니까? 자, 어떤 질문이죠? 아, 이거 데뷔 초와 지금의 나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나요? 이건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어떻게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옆 사람의 성격 말해주기! 데뷔 초와 지금의?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말해주면 어떨까요? 네. 뭐 이제 제이홉 씨가 약간 슈가 형에 얘기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슈가 형? 네. 뭔가 좀 더 슈가 형다워진 것 같아요. 아, 그냥 뭐랄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건데 옛날에는 뭐랄까 약간의 그게 좀 있었었죠.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아나 이제 표정만 봐도 알겠어. 아 뭔지 알았다. 눈과 손만 봐도 알 수 있어. 아 내가 이제 옛날 영상이랑 이런 거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지.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슈가 형을 보는데 뭐랄까 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슈가형이 이렇게 에너지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 이렇게 유기력한 사람이었나? 아니 근데 뭐 물론 막 엄청 무기력하다 막 이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이런 사람이었나 이제 싶은데 이제 지금 좀 더 자기다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을 것 같아요. 뭐 감 뭐 그거 뭐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보충 설명을 그때 데뷔 초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아, 형도 신이니까 막 되게 막 우리 다 그랬어. 근데 나는 지금 슈가 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뭔가 이렇게 뭔가 연예인으로서 뭘 해야지 이런 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약간 보였었어요. 확실히 딱 슈가 형이 그때는 맞아. 그때는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어 사람이. 그 카메라 뒤에서는 진짜 조용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밝게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뭔가 자연스러워. 근데 지금은 중간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아, 그 우리 그 멘탈 케어해주는 선생님한테서 다른 거는 다 기억나. 딱 한 가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게 예전에는 되게 좀 옹고집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안 돼가 되게 심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 편이 돼가지고 이걸 초대 수혜자는 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오늘 아침에도 네.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콜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안 뜨죠, 그죠? 야, 그 주변 사람들이 네 명이 말했어. 야, 그거 뜯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봐. 그렇죠. 새 콜라를 줬어. 새 콜라를 또 줬어요. 야, 뜯지 말고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그걸 왜? 그 콜라는 제로였다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소비가 제로 뜬 건 제로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진짜 제로. 슈가 형 지금 얘기해서는 하는 건데 남준 형 이렇게 실수할 때 슈가 형 표정 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예전에 그냥 옛날에 사람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었는데 보통 네?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그게 굉장한 이제. 저 이제 생각이 오류였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국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어때요? 아, 정국이는 흐름을 잘 읽었네. 정국이는 사실 뭐 자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부터 일을 해가지고 사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런 걸로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 아주 멋지게 이겨내고 그냥 이제 자기만의 이제 자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yeah. 어른스러워졌다는 말도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좀 사람다워졌다? 좀 사람다워졌다? 약간 그런 그전엔 뭐였는가? 그전엔 그냥 약간 좀 철부지 같은 그전에 그냥 어렸었던 거 같아요 진짜 그렇지 진짜 어렸을 때 말 그대로 어렸지 정국이 사춘기 때 데뷔했으니까 그렇지 정국이는 왕래였고 뭐 물론 우리 다 말대로 어렸었지만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정국이는 진짜 우리 중에서 제일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아,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응? 좀 뭐랄까 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포용할 수 있는 게 형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자세 봐봐. 야, 제일 커 그릇이 봐봐. 커 지금. 여기서 제일 어른이야. 자기 물건이랑 음식은 손 못 대게 했었어. 아 맞아. 그랬었지. 자기 자리가 있었어. 아니 근데 그게 그릇이 커진 것보다는 원래 그릇이 컸는데 우리가 물이 없었던 거지. 담을 물이 없었던 거라서 우리 이것밖에 못 담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근데 오늘 윤경 좀 잘 되니까 사실.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잘 안 되셨으면 윤경 좀 명언을 많이 나겠는데 윤경 좀 약간 좀 되는데? 오늘 이거 장난 아닌데 좀 약간 좀 날아다니는데? 오늘 이거 멋이니요 자 정국이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저 이제 일단 처음으로 레몬한테 초콜릿 먹었던 건 무서운데 갑자기? 제가 레몬이랑 보고 들어왔잖아요 회사에 정말 멋있었단 말이죠 너무 멋있고 나 그때 생긴 게 딱 아, 조각미남이었어요. 제 눈에는 너무 멋있었고 랩도 너무 잘했었고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일단 텐트 갈 거였어. 갑자기 거기로 거기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너무 놀랬고 아니 그때부터 이제 성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랩몬의 성격 알게 돼가지고 그냥 마냥 그 저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뭔가 하나둘씩 그게 판단이 돼가지고 솔직히 데뷔 전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 나요. 그냥 되게 다 같이 그냥 뭐 재밌고 웃겼던 일밖에 기억 안 나고 데뷔하고 나서 이제 데뷔 첫 때 이제 랩몬 형이 리더였고 하니까 되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랩몬 형이 엄청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티는 안 내도 막 속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그게 꽤 오래 갔을 거예요, 아르모 형이. 그래서 좀 덜 모니터링 하고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그죠? 네. 그죠? 그랬었죠.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정확히 보셨네요. 요즘에는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니야? 사람이 좀... 살짝 편해 보이는 게 살짝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하루 깜깜해서 저한테 3시간 혼난 적도 있어요. 아침에 저 스케줄 나가기 한 4시간 전에 형 밑에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테이블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형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그랬었지. 아마 그러다가 네 이제 뭐 괜찮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막 이제 막 나 뭐 혼자 어디 다니고 막 뭐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비빌 언덕들을 막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거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뭐라 해도 아 뭐 비빌 힐스가 필요한 거네. 그렇죠. 비빌 힐스. 비빌 힐스. 비빌 힐스. 형 그거 아니야 그거? 모으는 거, 모으는 거. 비교. 비교. 아, 비교. 비교. 토이랑 이제 이런 거 모으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 자 진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영이랑 그래도 막 카페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막 진영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랑 성격이 되게 반대여서 아 이 형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수용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되고 오히려 되게 진영이랑 굉장히 편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진영은 초반에는 진영의 그런 거는 뭔가 이제 뭐 회사 약간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진영의 그런 본 어떤 진영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냥 진영이 그냥 지금 진영한테 제일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시작하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자연스러운 게 뭘 해도 지금 진영의 모습들이 어쨌든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되게 편안하고 멋있는 형이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없었잖아요, 진영이 초반에는. 회사의 컨셉 덕분이었지. 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진영이 되게 편하고 저는 좋아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형님? 맞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이후로 제가 이렇게 좀 바뀌고 나서 행복하게 삶을 재시작하게 됐죠. 금발 그 초사이언됐구만. 맞아요. 한번 각성을 했죠. 각성했구만. 김석진 찐 진화했어요. 진화했어요, 진화. 진화. 각성했구만. 그리고 태형이는 아 바로 전가요? 태형이는 그 데뷔 초 때 네. 그 남준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저 태형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통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하는 친구들 좀 독특했죠? 네, 독특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 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 우리가 지켜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멤버들 중에 가장 긍정 좋은 쪽으로 변화가 많은 친구 아닌가. 옛날도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그 이제 태형이의 그 독특한 성격이나 이런 매력이 밖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맞아. 것 같아요. 아, 이게 방송 쪽으로는 되게 좋아요. 맞아요. 방송 너무... 쪽으로는 되게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었어. 태형 씨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행복의 기준치가 저는 그냥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행복의 기준치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좋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더라면 지금은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우리 방탄이란 일곱 명이 다 같이 행복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부정보다는 그냥 긍정으로 가야지 좋은 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멋있다. 제일 좋아요. 멋있어. 태형이 멋있어졌어. 지민 씨는 어떻습니까? 저 지민이는 데뷔 초 때나 그때는 이제 약간 예민함? 인간 불안하는 것 때문에 조금 예민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되게 좋은 친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싸웠죠. 이제 많이 틀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거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얘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뭐 댄저 때만큼은 뭐 얘를 정말 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에이 요 내가 누구? 아 잠깐. 근데 네가 아니야. 네가 누구? 지민이 그게 많이 변했죠. 표정이. 내가 누구? 내가 누구? 아니야. 얘가 저는 저를 참 잘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화가 많았어 지민이. 그 친구는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일기면 뭐 일기면 뭐.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그거는 안 어울렸던 거고. 일기면 뭐. 지금의 이제 지민이가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표현 정말 방탄소년단 지민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되게 많지 않아요? 아 맞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얘가 불안감이나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은 좀 이상했는데 오늘 다 이상했어요. 네,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정국이랑 태형이가 둘이서 같이 와가지고 그 욱하는 성질 좀 어떻게 하라고 막. 제발 진짜? 예, 바꿨으면 좋겠다. 둘이 연습실 앞에서 그랬어요. 그 뒤로 데뷔하고 나서? 예? 데뷔하고 나서? 데뷔기 전에요. 데뷔 전에. 예. 지민이야말로 데뷔... 좀 되게 좀 많이 유해졌지 사실. 다 일곱 명 다 좀 유해진 것 같아. 되게 날 되게 날이 이렇게 다 서 있다가 예. 좀 이렇게 다 다듬어지는 느낌. 어비요, 재혁. 저요? 아 이제 전가요? 재혁. 아, 나 끝난 줄 알았어. 아. 제일 궁금한 코너구만, 재혁.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고 훨씬 더 큰 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렇게 착했고 예전에도 저렇게 멋있었고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재혁은 뭔가 항상 이 딱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어요. 항상 좀 항상 좀 의견 네. 표출할 때도 항상 후반에 하고 왜냐면 하도 얘기를 나랑 윤기 형이랑 막 항상 얘기하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나는 경청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뭘 갖다 말하는 건 쉬워. 그걸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보면 이제 가장 센 캐가 이제 약간 실눈 캐예요. 물론 실눈 캐는 아니지만 항상 끝까지 말을 듣고 있어요. 존재감을 숨기고. 하나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쓱 나간 다음에 갑자기 초정보스로 돌아오거든요. 약간 그런 캐릭터 이런 애들 있죠. 눈 감는 게. 만화에서도 말을 절대 안 해. 만화에서도 그래요. 만화에서 그냥 웃고 있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말을 절대 안 해. 말을 절대 안 해. 눈 뜨면 빨간색이잖아. 그 점점점 봐봐. 점점점. 아무튼 재혁은 항상 제일 저는 고마워 감사해요 재혁. 옛날부터 되게 기둥 우리 팀이 기둥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기둥을 바치는 기둥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산. 네.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본인이 본인은 성격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데? 본인 저요? 네. 뭐 데뷔할 때랑 지금이랑 뭐 자기 성격이 약간 변한 게 있다? 아 그러게 저는 이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에 한번 진지하게 막 엄청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봤지. 그게. 그러니까 저 대단한 거예요. 다들 좀 여유로워진 거 그러니까요. 일곱 명 다. 네. 여유로워지고 좀 맞아요. 좀 유해지고 자 이렇게 떡볶이들 자 네 자 다음 질문을 읽어 오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 이거 제일 어려워 아 멀리 굴리자 자 힘들어 이 저부터 하겠습니다 큐티 러블리 오 일단 처음에 가볍게 간다 정말 한글 같죠 큐티 러블리 나는 납니다 와 이거 내가 할라는데 I'm still me 자 나는 납니다 또 아, 와. 자기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라고? 찐 진짜 찐이네 형답다 형답다 자 찐 찐 좋아 비형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홉 글자인데 남유키 저요? 김남준 RM 김남준 RM도 괜찮아 아니 뭐 아 저 그거 좋아해요 팬분들이 이제 별명 붙여주신 것 중에 이제 아레미온느라는 별명 있어요. 아레미온느? 페르미온느 아닙니까? 페르미온느가 이제 시간을 돌리지 않습니까?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고 붙여주신 별명 같은데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저는 이렇게 쪼개서 열심히 쓰는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제 진짜 대단해요, 네. 형. 아레미온느라고 아레미온느 이름 이쁘다. 네. 아레미온느. 마음에 들어가지고. 큐티 러블리보다 조금 나은데? 네. 아 이거 이유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아니. 그래도 뭐 저도 설명해 드릴 큐티 러블리 아니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쁜 내 인생 이쁜 내 인생 귀엽다 이쁜 내 인생 왜 이쁩니까? 그냥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난 너무 인생을 되게 지금 되게 이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이쁜 내 인생 Pretty life 이쁜 거 예 귀엽지? 저요? 저는 난 나의 희망하겠습니다 난 나의 희망 아, 네. 저는 항상 뭐 I'm your hope 외치잖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제 자신이 저의 희망인 것 같기도 해서 네. 뭔가 그런 저기를 한번 내려보고 싶네요 멋있는데? 네. 좀 영어 좀 간질간질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방탄소년단은 나에게 방탄소년단은 아유 낯갈지 점점 많이 나오네. 약간 그런 게 필요한가 봅니다. 네. 좀 잘 던져주십시오. 어금 모먼트. 나에게 방탄소년단이라. 뭐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냥 제가 어쨌든 그 15살 때부터 옆에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라 제가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그러니까 슬픈 면이나 모든 면을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거리낌 없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정의가 가능했거든요. 뭐 방탄소년단이 이렇다 뭐 함께해서 이렇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의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악당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아, 뭔가 필요한 타임을 생각했어요. 나 뭔가 정의를 할 수 없는 느낌. 저는 한마디로 저는 방탄소년단이 뭔가 버팀목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오, BTM. 이게 뭔가 저는 포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한번 건드려보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는 스타일인데 네. 뭔가 이렇게 형 웃는 게 웃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네. 발을 빼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있으니까 발을 안 빼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방탄소년단 덕분에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탄소년단은 그냥 제 20대, 제 청춘이고 제 가장 빛나는 시간. 10대 때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제 20대부터는 방탄소년단이라는 명찰로 살면서 단정 짓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만큼 빛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또 있을까? 뭐 약간 그런 아, 저 느낌이 들게 해주죠. 형 말 듣고 멋있는 말 생각났습니다. 해보세요. 썸네일을 갑니다. 방탄소년단이 진짜 내면의 나를 찾아줬다. 내면의 나를 찾았다. 근데 방탄소년단 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뭔가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노래를 쓰면 고민을 하게 돼요. 맞아, 네. 맞아, 진짜. 그리고 또 뭐 밝은 노래를 쓰면 밝아지고. 맞아. 이게. 진짜 딱 슈가형 말에 저는 공감하는 게 저는 방탄소년단이 저에게 또 다른 학교였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웠어. Another school. 진짜. Another school.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어. 사실 이걸 활동을 하면서. 뭐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사실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많지만 되게 이 일을 떠나서 뭐 부와 명예를 떠나서 그냥 되게 여기서 인간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 같은 느낌이라 그냥 이 안에 너무 다양한 생각들과 또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 방탄소년단은 제 2의 학교다. 저는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멤버나 그런 거를 다 안 따지고 그냥 팀 전체로 따졌을 때 그냥 신이 내려준 단 한 번의 기회. 신기. 거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진짜 가위바위보 할 때도 신이시여 이 사람이 뭘 낼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와, 너무 무교. 물론 자기는 무교이면서 신이시여. 그러니까 교회는 가봤어. 무교라도 약간 천사가 막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아니야 당연하지. 막 천사가 있어서 막 아 찌를 내세요. 막 이런 천사가 비스무리하게 와서 찌를 내세요. 아니 진짜 나 이런 생각 옆에서 막 아니야 무기야. 아니 진짜 나 이런 생각해요. 사다리 타기 할 때도 신이시여 제가 뭔가 6번 걸릴 것 같은데 2번으로 갈아타실 수 없나요? 이런 생각하면 아 예 그 어제 전용기에서 자리 정할 때 왔어. 저 진짜 저 이런 거 저 2번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4번인 그랬잖아. 아니 진짜 2번 진짜 2번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이 기회를 안 잡으면은 지금 이 행복보다 안 잡을 때 그 행복이 조금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어느 날 트럼펫을 학원에서 트럼펫을 불던 색소폰을 불던 어린 태영이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좋네요. 지레네. 이번 가위바위 부르지요. 아 근데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신이 내려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맞으니까 뭐.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인생에서 기회가 딱 세 번 온다고. 근데 기회가 세 번 오는데 그 세 번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제 저도 방탄소년단 처음 그 이제 보러 오라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이건 나한테 온 첫 번째 기회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뭔가요? 뭐 인생이니까 바로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온 거지. 그냥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다섯 명의 멤버들이 더 들어온 거지. 야 인생 다 살았네 벌써. 너 세 번의 기회를 다 썼어. 벌써 기회를 다 썼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자 여섯 명 아 여섯 번째 방탄소년단의 수식어 만들기 한 명씩 돌아가며 방탄소년단을 하면은 옆에 뜨는 거.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의 이름 자체가 되게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되게 뭔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진짜 그러면 진짜 딱 그게 되니까 이게 워딩이 딱 생겨버리면 맞아요. 아니 저는 이 팬분들한테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방탄소년단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방탄소년단 Only one. 우리는 이제 형처럼 생각을 하니까 팬들한테 그런 큰 의미였습니다. 공모전 아. 합시다. 여러분들이 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 그거 얘기해야 되나? 뭐 아무거나 얘기해. 제가 어제 그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촬영도 이제 촬영을 할 때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촬영할 때 게임을요? 아니요. 쉬는 시간이죠. 친구 발가락으로 한 건가? 쉬는 시간이라고 하죠. 쉬는 시간. 네, 그거를 이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게임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요 저요 해서 이제 기숙말을 했는데 그게 민슈가 짱짱맨 뿡뿡 막 이렇게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슈가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 비를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너무 다 아끼고 너무 소중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탄소년단. 네. 손난로돌. 오 솔로 손난로돌. 핫팩돌. 핫팩돌. 핫팩돌 좋죠. 핫팩돌. 네. 자 다음 질문. 자, 오. 어허 다음 질문. 아미의 땡땡땡한 모습을 보면 나는 행복해진다. 아 이거 아미의 아까 그 이야기네. 방금 그 얘기야. 그 이야기 여기 붙겠네. 예. 네. 당신도 좀 붙여보세요. 아니 진짜 아미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콘서트를 하면서도 이제 처음에 저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이제 표정이 안 좋아 되게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팬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땐 다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 가장 좋은 거는 진짜 막 너무 막 신난 거야. 막 흥을 막 실제로 못 차는 모습들을. 아, 진짜. 네, 사실 이제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경청하는 분위기보다는 그치. 막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사실 진짜 신나죠. 그게 가장 신나죠. 저도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아, 진짜 그냥 죽을 때까지 콘서트만 하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비슷한 거죠. 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그렇죠. 그걸 보고 또 힘이 나고 서로 이게 뭔가 교감? 네. 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난 너무 좋아요. 행복인가요? 행복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질문. 오늘 촬영 정말 마지막 질문이네요. 오늘 촬영 어땠어요? 이건 제작진분들께 오늘 촬영 어땠나요? 오늘 촬영 아 진짜 마지막 질문이구나. 아 근데 보통 이런 촬영을 해서 가끔씩 저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그렇죠. 맞아,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참 이때 이런 촬영이 좋은 게 이런 촬영할 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민 씨부터 갑시다. 아니요 오늘은 거꾸로 가시죠. 아까 제이홉부터 몇 번 했어요? 맨 마지막을 리더 형이 해주니까 리더 형이 먼저 한번 해요. 좋아요. 좋은데? 마무리는 JK가 할 거예요. 반박 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쉽지. 감사합니다. 뭐 너무나 이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촬영 하잖아요. 이런 것 덕분에 이제 멤버들의 좀 솔직한 모습이나 저도 감사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도 이제 진행하고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 방탄 다락에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혜택을 받았고 나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우리 멤버들이랑 또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이랑 사랑한다는 말을 형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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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네요. 사랑해. 이게 기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제 알 수 있고 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기록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나중에 좀 더 나이 들어서 이거 보면 진짜 좀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오늘 이야기 한 것도 보면 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되게 내년이 기대되는 약간 그런 촬영이었던 거. 내년에도 또 이런 걸 할 테니까 내년이 뭐야? 기대되는 촬영입니다. 신영? 저는 이거를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찍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촬영에 되게 만족을 하는 게 저희가 평소에 인터뷰를 하면은 진솔한 인터뷰를 하면은 한 명씩 들어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런 촬영을 통해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촬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제작진들에게 너무 고맙고 뭐 같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해주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우리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고맙고 고마워요? 네, 저... 고마워요. 그럼 사랑한다고 네, 사랑한다고 한번 하시죠. 사랑해. 아, 윤경 안 했네. 사랑해. 형님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네. 뭐 어려운 거냐? I love you. 자 형. Why? 네. 아, 뭐 진짜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와중에 조금 뭐 이야기할 시간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시점에 딱 이런 촬영을 해서 일단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멤버들도 다시 한번 뭔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촬영이었던 것 같고 또 반성의 생각을 해보면 나만 그래도 뭐 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뭐 난 이렇게 생각해 아 그리고 뭐 그때 재밌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도 분명히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미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되게 뭔가 재밌어 할 거를 뭔가 상상을 하니까 되게 거기에서도 이 촬영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 지민이 그래 사랑해. 사랑해. 저 사랑했어 지금. 사랑해 지민. 저는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되게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내오면서 되게 지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요즘 매일 하고 살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되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멤버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게 항상 이런 촬영들인 것 같아서 그게 이런 촬영들이 너무 고맙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오늘 촬영 사랑해. 네 태영이 뭐 앞에 멤버들이 다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이제 이하 동문이고요. 아 저거를 먼저 깔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촬영이 끝나면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멤버들이랑 원래 사이도 되게 좋고 돈독하기도 하지만 이 촬영이 끝나면은 며칠간 더욱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막 보기만 해도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국 씨 넘어가시죠. 네. 아 마무리. 드디어 대망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 제게. 정국의 엄청난 소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마디가 되게 궁금해. 보여주시죠.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좀 되게 좀 막 편해진 게 있어서 예전보다는 저희는 되게 데뷔 첫 때도 그렇고 연습생 때도 그렇고 모여서 되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되게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제 기억 속에는 있지만 되게 잠들어 있는 기억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제 사랑해. 그래. 사랑해. 제작진도 사랑해. 사랑해. 자 여러분, 아 이제 저희가 방탄식 때처럼 다 같이 이 보노보노 주스와 함께 오케이. 이제 건배사를 할 예정인데요. 네. 아 일단 네 따라주시고 오늘의 건배사. 아 정말 우리 방탄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바로 전정국이 확실해요? 정정 선창을 하자. 네가 다 정해놓고 네가 건배사를 정하고 네. 네가 선창을 하면 우리가 그 초청을 네. 할게. 마지막에 사랑해 하면서 끝냅시다. 자, 자 건배사 하고 제가 사랑해 하겠습니다. 외쳐주시고 저희 사랑해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와 사랑해였어. 와 사랑해. 와 사랑해. 편집 잘 될 거야 어머. 사랑해!